우리 지난번에는 입술도 찍어봤고 지문도 찍어봤고 또 이번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같이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돌 되면 뭐 합니까? 돌잡을 핸드 프린팅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석고 본투잖아. 동처럼 그것처럼 또 우리 유명한 어떤 기념관 같은 데 가면 운동선수들 뭐 해요? 핸드 프린팅 하죠? 똑같아. 그래서 아이들은 손바닥을 찍는데 물감을 칠해서 손바닥을 찍어볼 거야.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감을 손바닥에 이렇게 예 물감으로 칠해서 요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찍어보기만 해도 괜찮고요.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찍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찍어도 괜찮고요. 자 아이들마다 또 다 다르겠죠? 자 이렇게 찍어보고 자 또 이렇게도 찍어볼 수가 있겠죠? 다 다르게 그치? 자 이렇게 찍어봐요. 그냥 이렇게 찍어만 봐도 괜찮아요. 자 찍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괜찮죠? 자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히 찍으면 지금 무늬가 다 다르. 손바닥에 우리 무늬 나온 게 그대로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오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오려서 그냥 붙여줘도 괜찮아요. 이대로 해서 선생님이 그냥 붙여줘도 괜찮아요. 그쵸? 예, 붙여줘도 괜찮고 여기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림을 손가락 그림 되겠죠.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머리 좀 긴 사람으로 할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손바닥 여기 딱히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자, 이거를 더 많이 가해. 자, 또 자, 겹쳐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겹쳐서 이렇게 찍으면 뭔지 모르지만 공작새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쵸?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손바닥을 찍어서 아이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찍은 손바닥, 이건 선생님 손바닥. 그 다음에 이건 미나 손바닥, 마리아 손바닥, 채훈이 손바닥, 슬기 손바닥. 그래서 이 전지에다 아이들 손바닥을 그냥 다 찍어봐도 돼. 근데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되게 재밌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그래서 이거 물감 놀이 하면서 손바닥 찍기 놀이 하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무도 해도 되고. 자, 손바닥을 찍어서, 아이들이, 한 작품을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작품들이 나왔나 볼게요. 자, 발바닥 말고 우리가 손바닥 네 자, 손바닥을 찍어서 지금 뭐가 나왔을까요? 길이 나왔어. 길이 그쵸? 자 손바닥을 찍어서 이게 뭐가 나왔나 볼까요? 공작새 화토다. 네 새 같아. 그쵸? 인꽃새. 자 이거는 닭이 암탉. 그쵸? 이거는 백조가 될 수 있죠. 백조가. 코끼리다. 자, 요거는? 코끼리. 코끼리 같아. 어머나 세상에, 그럴싸하다. 자, 요거는? 어머나 세상에. 기린으로 나온 거야. 자, 근데 요거는 뭘까요? 나무. 네, 나무네. 근데 요거는 지금 뭘 찍었는지 아세요? 우리 찍어봤죠? 신문지? 아, 그쵸. 신문지 구겨서 찍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찍은 거야. 또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잘 못 그리니까, 우리 특히 영화들은 뭘 그려도 낙서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이렇게 뭐가 됐을까요? 카드. 부채가 됐어. 부채. 손바닥 부채가 됐죠. 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들이 해줄 수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야. 손바닥도 찍고 이건 어미닭 병아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죠. 요건 또 뭘까요? 꽃게. 꽃게가 됐어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눈을 조금 그려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려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꽃게 같은 데. 자 굉장히 화려한 뭐가 나왔어요? 멋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찍고 겹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손바닥 찍기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발바닥 찍어야 되겠죠. 자, 우리 발바닥 찍은 거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발바닥이 어떻게 나왔나. 자, 발바닥 찍어왔죠? 발바닥. 네. 자, 이것도 발바닥 찍을 때 손바닥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발바닥 모양이, 발바닥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우리가 찍어줘야 돼요. 네. 발바닥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찍어갖고 와. 아이들은 그냥 막 찍어도 괜찮아요. 막 찍어도 되고, 네, 이렇게 지금 찍어갖고 왔어요. 찍어서 오려서 아이들이 교실에 붙여줘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대로. 아이들이 이 발바닥을 밟고 교실에 어떻게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발바닥을 찍어서 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발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손바닥하고 발바닥 찍기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은 날. 같은 날 손바닥에도 물감 묻어야 돼. 발바닥에도 물감 묻고. 그래서 교실에서 또는 바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찍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지금 뭐가 나왔어? 코끼리가 나왔어요. 발바닥을 찍어서 그대로 그냥 사람처럼. 이거 고양이 가족, 고양이 가족. 네, 이렇게 발바닥을 찍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또 이거 발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사람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뭘까요? 뭐 같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고양이, 방울 달린. 발바닥을 찍어서 이렇게 고양이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발바닥을 찍어서 지금 뭐가 나왔을까? 개바위. 바위에 바위. 바위. 그쵸? 이 섬, 뭐 섬 같아. 그쵸? 여기는 뭐예요? 바닷가. 그쵸? 배. 이렇게 그려도 돼요. 여기는 발바닥을 찍었는데 기린 가족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손바닥을 찍고 발바닥을 찍는 것만, 우리 손바닥 막 찍었죠? 발바닥도 어떻게? 물감칠해서 막 찍어야 돼. 그래서 이 날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찍는 날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손과 발에 물감이 다 묻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껏 찍기 놀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냥 찍기 놀이 그 자체로 즐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찍어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응용해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